네, 안녕하세요. 한수성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수학 2 신서거 교과서 146쪽의 중단은 마무리 5번 문제부터 풀이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친 구간 0에서 1에서 곡선 y는 x 제곱과 두 직선 x는 0, y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 곡선 y는 x 제곱과 두 직선 x는 1, y는 0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2라고 할때 s2분 s1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그림을 보면 더 간단하게 요 글로 적힌 것보다 쉽게 이해가 될 건데, 요 S2라는 녀석의 넓이는 다시 말해서 0에서 1까지 변할 때요 녀석의 넓이를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함수가 지금 여기 어떻게 Y는 X제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보라 도리의 넓이는 인테그랄 어디서 0에서 1까지 변할 때에 자 X제곱 dx가 바로 요 s2의 넓이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 적분을 하면은 3분의 1x 세제곱 그 다음에 0에서 1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넓이가 얼마다? 3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가로가 1, 세로가 1이기 때문에 넓이가 이 녀석은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S1의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에다가 S2 요 녀석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1 빼기 3분의 1 하면 요 녀석의 넓이는 3분의 2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2분의 S1. S2가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분의 3분의 2, 뭐, 번분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모는 약분이 되고, 1이 되고요. 분자는 2가 되니까, 정답은 2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쉽죠? 이어서 6번. 자, 6번.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절대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껄끄러운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 절대값이 그냥 벗겨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녀석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y는, 아, 정신이 없네. 큰 경우가 아니라 작은 경우. 작은 경우는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래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녀석이나 아래에 있는 녀석 둘 다, 요 녀석 둘다몇 콤마 몇? 0 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직교 좌표 위에 X축,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그랬죠? X축, 그 다음에 Y축을 그렸을 적에 분명한 것은 둘다 0 콤마 마이너스 2를 지금 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요 녀석이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녀석은 이제 뭐 디테일하게 그리기 위해서 단한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방정식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때이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쓰면은 요 녀석의 축의 방정식을 그냥 축이라고 하나 그냥 x는 할게요. 바로 x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분의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얼마? 2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 축의 방정식이 2분의 1이니까 요 녀석이 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참고로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으로 할게요. 축의 방정식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원래 점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귀찮아서 실선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녀석을 그리면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원래는 아래로 볼록이게끔 다다다다다다다다 해갖고 올라가게끔 그리는데 참고로 이거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요렇게 되고 어디 여기 마이너스 1인 지점으로부터 아래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내려와서 따다다다 내려와서 여기가 정점이 찍는 거죠. 왜요? 축의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따다다닥 올라가서 여기가 얼마? 2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함수는 다시 말해서 이게 보라도리를 그릴게요. 요 점에서부터 유효하다. 오른쪽으로 요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이죠. 요렇게. 이해가 됩니까?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녀석도 어떻게 해요?
이제 축의 방정식이 밑에 여기가 되어 있으니까 요 녀석도 요렇게 빙그레 엉덩이 같네? 요렇게 그려진다라는 사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 지울게요. 귀찮아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가 있느냐? 약간 엉덩이가 삐꾸가 됐는데 좀더 이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왼쪽으로 좌우 대칭이 이루어지게끔 요렇게 그려질 건데, 우리가 지금 구하자는 게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의 넓이와 그 다음에 요 녀석의 넓이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둘다 좌우 대칭성에 의해서 이게 넓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한 녀석의 넓이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X값이 0에서 2까지 변할 때에 요 녀석 함수가 참고로 뭐냐?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요 보라돌이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아무 생각 없이 0에서 2까지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하면은 이게 무슨 값이 나오냐면은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 왜 음수가 나오느냐? X축 아래에 있는 녀석의 정적분의 값은 음수예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보라돌이의 넓이, 자, 이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자, 대괄호 하고, 자, X제곱 적분하면은 3분의 1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2까지 변할 때에 정적분의 값이니까. 자, 이 녀석을 풀기 위해서, 자, 2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하고, 중괄호하고, 2를 집어넣으면은, 중괄호 할 필요 없겠다. 뒤에 거 어차피 0 넘으면 0이니까. 그냥 마이너스하고, 괄호하고, 자, 2를 집어넣으면은 3분의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2를 나누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고로, 요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8에다가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분의 6, 3, 식빵.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10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의 넓이가 3분의 10이고요. 그럼 요 녀석의 넓이도 당연히 3분의 10이니까 정답은 요거 두 개의 합한 값, 얼마? 3분의 20이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뭐 답지풀이는 뭐, 중간중간에 이거 아래쪽에 있으니까 절대값이어갖고 요 녀석 앞에 마이너스 붙여갖고 통통통통 나왔는 그런 풀이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 요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어서 7번. 자, 두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y는 x제곱 플러스 bx 둘다 1,4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집어넣고 y에다가 4를 집어넣고 등식 성립한다라고 했을 적에 4 이꼴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a라고 하면은 a는 얼마이다? 6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여기다가 6 적을게요. 6. 그 다음에 요 녀석도 4 이꼴을 x에다 1 넣으면 1 더하기 b니까 b는 얼마이다? 3이다. 고로 B에다가 3을 집어넣고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이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이 함수를요, fx라고 할게요. fx 이거를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인데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인데 그냥 1로 할게요. 플러스 1 얘는 3 2 그러면 대각선 쭉쭉 하면은 이거 두개 더하면은 아 곱하면은 마이너스 3 이거는 2니까 이거 두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1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다음에 x 플러스 3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어떤 녀석? 요 녀석을 이제 GX라고 할게요. 그럼 GX라고 하는 녀석은 X제곱 플러스 3X인데, X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3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거 두 녀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간단합니다. 어떡해요? 자, 둘다 2차 함수고요. 자, FX를 우선은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축은 안 그렸어요. 일부러 귀찮아서. 자, 요 녀석. 요 녀석 최고창의 계수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고 얼마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제로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3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플러스 2라는 점을 지나게끔 위로 볼록이게끔 그리면 되겠네요. 요렇게 요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좀못 그렸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을 그리면은 x가 0일 때랑 마이너스 3일 적에
아래로 볼록이니까 요렇게 못 그렸다. 요렇게 끔 그려지겠네.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0이다. 이거 색깔 넣어서 할게요. 헷갈리니까 얘가 0이에요. 0. 자, 그럼 만나는 교점을 구하려면은 요 녀석이 같다라고 해서 하면 되겠죠. 분명한 건 마이너스 3은 교점 마이너스 3이 나올 거니까 요두 녀석 같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마이너스 x 제곱. 잠깐만. 공간이 좀 작으니까 좀더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꼬르 자 x 제곱 플러스 3x 요 2차 방정식의 근에 바로 만나는 교점에 x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변을 넘기면은 2x 제곱 우변을 넘기면은 플러스 4x 마이너스 6 이꼬르 빵 양변에 2로 나누면은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꼬르 빵 고로 얘는 x 플러스 3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꼬르 0 이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요 방정식의 근이 얼마? 마이너스 3과 1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요 빨간 함수와 이 파란 함수의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요 점의 x좌표가 얼마?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지우고 자 누구를 자, 요 녀석도 뭐 지우도록 할게요. 이제 지우고 본격적으로 자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은 그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보라돌이의 넓이를 구하여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 보라돌이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인테그랄 어디에서? 마이너스 3에서 만나는 교점 1, 마이너스 3에서 1까지에서 위에 있는 녀석에다가 빼기 아래에 있는 녀석을 해주고 dx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넓이라는 거.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 누구였더라?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요 녀석이 빨간색이고 요 녀석이 잠깐 색깔 넣어서 요 녀석이 빨간색이었고 그다음에 아래로 볼록인 요 녀석이 이제 파란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은 요 녀석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1 위에 있는 녀석이 요거니까 중괄호 해주고 괄호 해주고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에다가 빼기 아래에 있는 녀석 x 제곱 플러스 3x 중괄호 닫고 dx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호로 요 녀석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1자 앞에 거에다 뒤에 거를 빼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에다 마이너스 3x 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호로 공통인 인수 2가 있는데 마이너스 2로 끄집어낼게요. 마이너스 2로 끄집어내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1,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고 아, 산수 진짜 짜증나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하고 다시 적분을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얼마?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에서 1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울게요. 이제 지우고 자 산수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요 녀석을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 곱하기 먼저 1을 집어넣으면은 1을 집어넣으면은 3분의 1그 다음에 플러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다가 빼기 요번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숫자가 커지는데 머리 아픈데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9,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완성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9, 요렇게 없어지고, 저 앞에 거 이것부터 계산할게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 하는 거니까,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요 녀석은 그냥, 이제 9가 남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3분의 9, 3, 27, 27을 하는 거니까 요 녀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32이므로 요 녀석은 얼마다? 3분의 64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정답 맞지? 이거 산수 틀렸으면 내가 진짜 책 덮으려고 했는데. 산수 이상 틀린 게 없고요. 요 녀석이 정답이 맞아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 7번까지 풀이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8번부터 풀이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